第二天 성모와 운모 중국어의 발음 기호를 한어병음이라고 하며 한어병음은 성모와 운모 그리고 성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성조는 지난 시간에 배워보았으니 오늘은 성모와 운모에 대해 배워볼게요. 중국어의 성모와 운모는 한국어의 자음과 모음에 해당됩니다. 성모는 한국어의 자음, 운모는 모음이라고 생각하니 참 쉽죠? 자, 그럼 이제 성모와 기본 운모를 리듬으로 쉽고 재미있게 배워볼까요? 아, 예. Check it out. 준비됐어? Let's go! 중국어의 기본 운모는 6개. 아, 워, 으, 이, 우, 유. 아, 워, 으, 이, 우, 유. 아, 예, 아, 예. 중국어의 성모는 21개. 뽀, 뽀, 뭐, 뽀, 뜨, 뜨, 너, 러, 그, 크, 허. 지, 치, 시, 쯔, 쯔, 쓰. Come on! 마지막은 혀를 말아. 쯔, 치, 시, 유. 아, 예. 다시 한번 따라 해볼까요? 운모. 아, 아, 워, 워, 으, 으. 이, 이, 우, 우, 유, 유. 어. 이번엔 성모. 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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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게 중국어 발음이지? 발음 공부 끝!